예,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ully qualified syntax 뭐 쭉쭉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트레이트에서 파일럿이 있고 위저드가 있고 휴먼 있고 또 휴먼의 임플멘테이션 있고 그죠? 그런데 얘네들이 다 apply라고 하는 펑션 시그너처를 다 가지고 있어요. 시그너처도 모양이 똑같죠? 똑같은 시그너처인데 문제는 그 파일럿 세 휴먼이라고 하는 스트럭트가 파일럿도 임플멘트를 하고 위저드도 임플멘트하고 그리고 그냥 자기 자신의 메소드도 가지고 있어요. 트레이트 임플멘트한 거두 개, 자기 자신의 메소드 하나 요렇게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죠? 요렇게 있다고 할 때, 그렇다면 이제 휴먼의 플레이를 호출한다고 하면은 호출되는 것이 이 파일럿의 트레이 파일럿의 플라이인지, 위저드의 플라이가 될 것인지, 혹은 자기 자신의 메소드로서 정의된 플라이가 될 것인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휴먼 좀 플라이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자기 자신의 것을 불러와요. 자기 자신, 요구죠. 그죠? 그리고, 그렇지 않고 다른 거 불러올 때는 이런 형식으로 씁니다. 파일럿 플라이 퍼슨. 위저드 플라이 퍼슨 이렇게 그리고 자기 자신은 퍼슨 플라이 이렇게 하는데 제 생각에 이거는 그렇게 좀 아름답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러스트의 펑션 이거 시그너처는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간 웹은 나중에 좀 다르게 할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중급 4년차 들어가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그렇게 예쁘지가 않죠. 뭐 충분히 납득 가능한 구조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아름답진 않아요. 트레이트 이름, 트레이트에 명시된 펑션 시그너처, 그리고 아규먼트 이런 구조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 뭐예요? 아규먼트가 셀프니까 이 셀프를 보고 위저드의 플라이를 호출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여기 휴먼이라고 하는 그 스트럭트를 아규먼트로 쓴다 하죠. 그러면 러스트 엔진은 파일럿이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가고 트레이트 가서 플라이라고 하는 펑션 정의되어 있는 이 트레이트에 정의되어 있는 펑션을 찾고 그런 다음에 이 펑션을 임플멘트한 것이 비단 휴먼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휴먼 말고 뭐 애니멀도 있을 수 있고 도그도 있을 수가 있고 홀스라든가 카라든가 뭐 뭐든지 누구든지 파일럿에 플라이를 임플멘트 했겠죠. 그죠? 그런데 휴먼이 한 임플멘트 한 녀석을 어떻게 찾아오느냐? 그죠? 그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찾아오는 방법은 요걸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펄슨의 타입이 휴먼이니까. 그죠? 펄슨의 타입이 휴먼이니까 휴먼이 임플멘트한 파일럿 트레이트의 플라이 펑션을 찾아오는 겁니다. 방금 제가 하는 말이 정확히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이해가 안 되셨으면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그 부분 부반 구간 재생을 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렇게 이런 아규먼트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애니멀 해서 베이비 네임인데 이번에는 아규먼트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애니멀 트레이트의 베이비 네임 펑션을 임플멘트한 것이 독도 있고 그리고 아니죠. 이거는 그냥 스트럭트 독이 자기 자신의 메소드로서 요런 거 베이비 네임이라는 것을 임플멘트 했고 스팟을 이제 리턴하는 거고 그리고 이 독이 애니멀이라고 하는 트레이트에 정의되어 있는 베이비 네임을 임플멘트한 것도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도그의 베이비 네임을 호출한다 그러면은 스트럭트 도그잖아요. 도그의 베이비 네임을 호출하는 것이 얘를 호출할 것인지 아니면은 도그가 애니멀 네임 트레이트의 펑션을 임플멘트한 요거 호출할 것인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죠?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이 둘을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조금 전에와는 얘가 다릅니다. 조금 전에 봤던 위에서 봤던 것하고는 경우가 다른 경우에요, 지금은.
그렇죠? 이 경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AXZ라는 방식, 네, 이렇게 에러가 뜨는데 기본적으로 쓰는 방식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Dog as animal, 다음에 baby name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 Animal, dog as animal. 이건 우리 앞으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animal trait에 dog가 implement한 baby name이라고 하는 function을 가져와라 이 말입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animal baby name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Animal baby name 하면은 애니멀 베이비 네임 이렇게 하면은 요 애니멀 베이비 네임을 임플멘트한 것이 도그일 수도 있고 도그 말고 뭐 홀스나 캣이나 다양한 동물들이 요것들을 임플멘트 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러스트 컴파일러가 얘를 찾아올 방법이 없죠.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일 먼저 위치를 간단한 거 이렇게 도그 베이비 네임 하면 기본 디폴트로 마찬가지로 위에 이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 person fly 하면은 기본적으로 human struct에 implement한 fly 메소드 요거죠. 요것이 디폴트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냥 dog baby name 하면은 dog struct에 implement한 baby name 얘가 디폴트가 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요것을 만약에 불러오고 싶다. 그러니까 animal trait에 implement한 baby name을 불러오고 싶다고 할 때는 요렇게 애니멀 베이비 네임이 아니라 요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type as a trait 이렇게 합니다. 다음에 function 그리고 argument가 있으면 argument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super trait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super trait는 어느 한 trait가 다른 trait를 implement 하는 거예요.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보시면은 지금 트레이트 아웃라인 프린트라고 하는 트레이트가 스탠다드의 포맷이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그 중에서도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그죠? 스탠다드 포맷에 정의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트레이트를 임플멘트 하는 거예요. 그죠? 임플멘트 한다고 해야 되나? 슈퍼 트레이트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웃라인 프린트라는 셀프라고 하게 되면 이 셀프는 자동적으로 얘를 임플멘트 한 애가 얘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투 스트링 얘기가 되는 거죠. 투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은 디스플레이 트레이트에 정의되어 있는 펑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웃라인 프린트에 셀프로 전달되는 것은 아웃라인 프린트를 임플멘트 한 무엇인가가 얘기 들어가겠죠. 걔는 자동적으로 얘도 임플멘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되죠. 그죠? 만약 이걸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요걸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하려고 하는 게요. 이렇게 글자가 있고 글자 수를 별로 이렇게 도로로미 표시나게끔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struct point 돼 있고 이 point는 outline print를 implement 한다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display가 이렇게만 했을 경우 이런 에러 메시지가 뜬다는 게 나중에 여러분 놓고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도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탠다드 포맷에서 포인트는 여기 스탠다드 포맷의 디스플레이도 같이 임플멘트를 해야지 그래야지 여기에 정상적으로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슈프 트레이트라고 표시를 합니다. 트레이트의 트레이트. 그래서 트레이트 속에 있는 또 다른 트레이트입니다. 개념 자체는 어렵지가 않죠. 자, 뭐 어렵거나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죠, 이거? 여기 그렇게 단순한 거예요. 그죠? 혹시라도 이해 안 되면 게시판에 언제든지 질문 남기시면 됩니다. 질문 남기시면 즉각적으로 답변을 해드려요. 자, 그리고 new type pattern. Using new type pattern implement external trait on external type인데 요거는 내용을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 한글로 번역된 책을 보시든지 아니면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을 보시든지 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쭉 보시면은 우리가 이전에 trait를 external trait와 external type 이건 쓸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트레이트와 타입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로컬로 정의가 돼 있어야 돼요. 트레이트가 정의 로컬이든 타입이 로컬이든 그죠? 둘 다 익스터널이면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0장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Implementing a trait on a type. 그죠? 그런데 약간 요령을 부려가지고 익스터널 트레이트와 익스터널 타입을 함께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new type 패턴인데 new type 패턴 뭐 말이 어려울 것 같지만 이겁니다. 이게 new type이에요. struct, type 이름 그리고 이건 뭐예요?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tuple, tuple 중에서 엘리먼트가 하나가 있는 tuple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스트링의 벡터 이렇게 타입을 지정해 준 거죠. 그렇죠? 그 벡터라고 스트링을 엘리먼트라고 하는 벡터 얘는 로컬이 아니에요. 얘 익스터널에서 가져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얘도 로컬이 아니라 스탠다드 포맷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얘는 스탠다드 포맷에서 가졌고 얘는 뭐예요? 프리루드 해서 러스트 랭귀지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 데이터 스트럭처죠. 그죠? 둘 다 익스터널입니다. 둘 다 내가 지정한 게 아니란 말이죠. 러스트에서는 둘 중에 하나는 내가 지정한 걸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레이트를 내가 지정한 걸 쓰든지 데이터 타입을 내가 지정한 걸 쓰든지 둘 중에 하나는 로컬이어야 되는데 지금 둘 다 익스터널인데 이것을 이렇게 레프가 이름을 레프라고 쓰든 뭐를 쓰든 그건 자기가 원하는 아무 이름이라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얘를 투플의 엘리먼트로 하는 스트럭트 속에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마치 이걸 내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 타입인 것처럼 되는 거죠. 맞죠? 이건 내가 만든 데이터 타입이죠. 레프니까. 내가 만든 데이터 타입 속에 익스터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데이터 타입과 트레이트 둘 중에 하나는 내가 만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퍼해서 요 레퍼에 포맷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서 셀프의 제로에 끄집어내서 뭘 붙이고 이렇게 해서 디스플레이를 임플멘트하게끔 구성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메인에서 레퍼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 내가 지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타입을 주고 그런 다음에 요것을 프린트 라인 하면은 이걸 프린트 라인에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디스플레이를 임플멘트 해야지 여기 칸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죠? 혹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면은 보자. 이걸 어디 있나요? 아, 이건 중급 우리가 1년차, 중급 1년차에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중급 1년차 에피소드 270번 이후에 아마 설명을 했을 거예요. 혹시라도 요 디스플레이 요 트레이트가 어떤 의미인지 여기 들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혹시 이게 좀 헷갈린 포맷터 이게 무엇인지 혹은 이게 무엇인지 라이트 이게 무엇인지 요게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은 중급 1년차 270번부터 300번 사이에 있는 에피소드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 만약에 그냥 이게 내가 만든 데이터 타입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외부에서 가져온 트레이트와 요 타입을 함께 쓸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만든 데이터 타입이니까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일종의 요령이에요. 이거 외부에 있는 데이터 타입 이걸 써넣으려고 하는 건데 벡터 스트링을 여기 들어간 거잖아요. 얘를 여기서 화면에 표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그러니까 중급 1년차에서 270번부터 300번 사이에 있는 요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트레이트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포맷트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라이트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이전에 우리 공부한 거 있죠. 그러니까 트레이트와 타입 둘 중에 하나는 로컬이어야 된다는 거. 이걸 제가 몇 번 에피소드에서 설명을 강의를 그때 했는지 잘 기억 안 나요. 하지만 분명히 했습니다. 분명히 했으니까 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요. 어디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트레이트와 타입 둘 중에 하나는 로컬이어야 된다. 이유가 그때도 있었는데 다음에 또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